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레테 교육연구소 이효철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관자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먼저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관자 할 때 자자는 동양 철학에서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선생님이죠. 공자도 마찬가지고 공선생님, 그렇죠? 맹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자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관포지교의 포수가의 유명한 친구 관중이 바로 관자입니다. 여러분, 관포지교라고 해서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 이야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은 우리에게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관자의 텍스트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몇 년 전부터 이 관자 텍스트 원본 자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었고, 그래서 이 관자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나 그리고 또 기관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제공하는 이 관자의 한 부분, 리더십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관자가 어떤 리더십을 황제에게 주문을 했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제 나라가 춘추폐업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탁월함의 조건, 소통과 상생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자가 말하고 있는 소통과 상생의 리더십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내가 직접 지금은 리더십의 자리에 없을지라도 앞으로 리더가 되실 선생님들 꼭 이것을 꼭 주목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유지의 원칙에 대해서 관자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사자성어로 보겠습니다. 부민, 부국과 지례, 지법.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의 염치. 예의 염치를 관자가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관자 사상을 관통하는 최고의 이념 하나를 꼽으라면 우선 백성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뜻의 필선부민으로 표현된 부민이에요. 그래서 그의 경제사상을 이른바 부민주의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성장하고 조직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민이 선제돼야 된다는 거죠. 이는 부민이 이루어져야 부국이 가능하고 부국이 가능해야 강병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의 고민이 성장으로 먼저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스템의 정상화? 그리고 뭐 혁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짜임새 있는 어떤 조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그들의 고민, 그들의 상처, 이런 것들이 좀 조직 안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치와 의미를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리더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탁월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리더란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게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현자를 헛들고 불초자를 높여서 칭찬하는 자위를 일삼는 자에게 대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 관자의 아주 중요한 구절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훈이 있죠. 뛰어난 리더가 되는 비결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아이템을 가지면 성공할까? 어떤 프로그램,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면 좋은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기관과 조직이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을 깊이 이해해 두루
활용할 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청꾼을 멀리 해야 됩니다. 아청꾼. 조직의 흥망성쇠는 리더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리더로서 요즘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요즘 내 마음이 쏠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거슬리지만 내 주변에서 나에게 충원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꼭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조직을 한번 다시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겠죠. 엄기관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의 결단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단력은 뭐냐면 이거예요. 리더십은 반성과 쇄신 이 두 가지를 신속 과감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리더는요 반성할 때 반성할 줄 알고 자기가 만약에 어떤 과오가 있으면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아랫사람들일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 또 반성할 부분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쇄신할 줄 아는 사람.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신속 과감하게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